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내일이면 입춘입니다. 가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봄에 태어난 사람들, 봄에 태어난 사람들 올 가을 운세는 어떤 건가? 이걸 좀 포괄적으로 좀 크게 큰 차원에서 한번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봄에 태어난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이런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 올 가을은 어떤 건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느 달이냐? 양력으로 2월과 3월과 4월을 이야기합니다. 양력입니다. 양력으로 2월과 3월, 4월. 이걸 인월이라 그럽니다. 인월. 호랑이 달이라 그럽니다. 인, 묘, 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 묘, 진. 양력 2월, 3월, 4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이 올 가을은 어떤 건가? 가을을 보자 이렇게 보겠죠. 가을. 신, 유, 술 이렇게 해야겠죠. 양력으로 8월 달, 9월 달, 10월 달을 이야기합니다. 봄에 태어난 사람이 가을이 어떤 건가? 인묘진, 우리가 봄을 우리가 오행상으로 목을 이야기합니다. 목 이야기하죠. 목. 얘도 예를 들면 얘는 톤데 이 속에도 목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토를 갖고 있지만 목의 기운 자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인묘진을 방합으로써 크게 묶어서 봄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모든 나무들이 생장한다. 그러니까 자라고 생육한다. 이렇게 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 달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건가? 신축년에. 자,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자. 이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오행상으로 목을 이야기합니다. 목. 나무자는 거죠. 나무에는 올해 이제 결실이, 가을이면 결실이 맺는 시기입니다. 결실. 가을에는 온갖 나무들에게 결실이 맺는 거다. 이 결실이 가을에 맺는데, 가을. 나무에게 있어서 금은 결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얘가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은 뭐가 가장 필요한가를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오행이 나온다는데 다시 오행이 나와요. 오행.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나오겠죠. 나무한테 가을철이 왔는데 얘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오행은 무엇이냐? 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 나무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가을철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무에게 같은 비겁이 필요하느냐? 아니면 이 나무에게는 햇빛이 필요하느냐? 아니면 얘한테 예를 들면 토, 땅, 토양이 필요하느냐? 아니면 금이 필요하냐? 수가 필요하냐?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벌써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나무에게 지금 가을철에 필요한 것은 이 목도 아니요. 수, 물 같은 경우도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가을철에는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골에서 농부들은 물을 다 뺍니다. 논에서 물을 다 빼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햇빛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햇빛이. 너 나와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야기도 필요한 것은 너야. 너 이리 나와. 화 나와 이걸 이야기하죠. 네가 좀 필요해 이렇게 나오겠죠. 이 화가 나오면 이 토를 이 나무에 뿌리를 두고 있는 토에 빛을 비춰주겠죠. 햇빛을 비춰주니까 여기서 목 자체가 튼실하게 좋은 결실, 그러니까 알맹이가 잘 연글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뭐냐? 얘가 하나가 두른과 동시에 토 하나는 거저 먹게 된다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냐? 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도 나와 이겠죠. 왜 금입니까? 얘는 결실이지만은 타이밍을 이야기합니다. 얘는 결실도 이야기하지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결실에 따른 타이밍이라는 거죠. 타이밍을 놓쳐지면 뭐냐? 잘못하면 그 시기를 놓치면은 이 모든
중요하게 심고 온갖 고생했던 이 농작물들이 타이밍 놓치면은 제값을 받지를 못하고 혹은 그 계절에 의해서 이 결실을 좋게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하죠. 금은 결정,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너도 나와. 수업 너는 괜찮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화와 금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죠. 아하.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인묘진, 봄에 태어난 2월과 3월과 4월 양력에 태어난 사람들 올 가을에는 뭐냐? 기본적으로 화와 금 자체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겠죠. 다시 그러면 목을 보자. 얘가 지금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화와 금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화와 금이다. 아, 니들이 좀 오래 나한테 좀 도와줘야 한다. 니들이 나를 좀 도와준다. 나는 너희들 믿겠다. 그런데 뭐냐? 얘가 들어주면 목이 들어주지만, 목이 있지만, 신축년을 봐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줘. 신축년. 올해죠. 신축년. 이놈이 지금 딱 기다리고 있죠. 신축년을 해가. 얘가 봄에 지금 결실을 따려고 하는데 신축년을 해가 결과가 어떻냐 이걸 볼 수가 있겠죠.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물상에서 풀이할 때 얘를 뭐로 보냐면은 서리로 봅니다. 서리. 서리예요. 서리. 근데 얘가 왜 서리냐? 얘가 병과 합을 합니다. 병신합을 해요. 태양과 합을 해요. 합을 하는데 병신합을 하면은 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술을 만들어야 돼요. 서리한테 서리의 태양빛이 들어가면 서리의 태양빛이 비추면 뭐냐? 물방울이 생깁니다. 물방울이. 그래서 수가 들어가요. 태양이 서리를 비추면 거기에서 서리가 녹아서 물방울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병신합 수가 되는 것이고 또 신은 뭘 이야기하냐면 구름을 이야기합니다. 구름이지. 병화를 잡아서 태양빛을 가린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근데 이 애가 뭐냐? 금이라는 걸 이야기해서 지금 금이라는 걸 보고 또 다시 축을 보니까 축이라는 것은 한 겨울을 상징해 줍니다. 축은 오행상 토예요. 토인데 뭐냐? 겨울을 상징해 주고 꽁꽁 얼어 있고 어둠을 상징해 준다는 거죠. 어둠과 시련과 아픔을 상징해 주는 것이에요. 휴식기를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금의 고를 가지고 있다. 금. 금의 기운 자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토의 기운 자체인데 조금 냉하고 춥다, 어둡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하튼 얘는 신축이라는 것은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가자. 나무한테 봄에 태어난 사람들 신축년 올 가을에 이 나무에게는 화와 금이 필요한데 근데 이 신축년이라는 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얘 너는 필요 없다. 이제 필요 없다 이게 보겠죠. 더 이상 오지 말아라. 얘가 지금 이 사주에서 목 기운 자체가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다시 두르면 안 되니까 얘는 그만 필요하고 지금 이 목에게 필요한 것은 올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올 가을에 좀 성과를 얻으려고 하면 화가 생명이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그럼 이 화를 갖고 어떻게 보느냐? 이제는 뭐냐? 결정이 됐다는 거지. 목은 아 이제 결국 뭐냐? 나는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너만 믿겠다 이게 얘죠. 그러니까 얘가 뭐냐? 나를 믿어라 하겠죠. 자 그럼 뭐냐? 화가 필요하죠. 화가 가장 핵심적이죠. 그러면 이제 개인의 사주에서 개인의 사주나 누구든지 집안식구 누구든지 봄에 태어난데 이 화가 병과 정이 있는데 이 화가 사주 구성의 대운이나 사주 원곡에서 좀 형성이 돼 있으면 가을철에 올 가을철에 좀 괜찮다 한번 뭔가 추진하거나 아니면 뭔가 재물을 소출을 거둘 수 있는 행운의 기운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화가 사주가 필요한데 얘가 필요한데 이것마저도 꺼지거나 없을 때는 올 가을에 새로운 일을 도모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은 결실을 얻기에는 조금 힘든 시기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타이밍에서 얘는 금은 결실 타이밍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기운이 없으면 좋은 타이밍을 취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럴 때는 조금
관망하거나 기다리자. 오히려 또 때를 다음 기회로 잡고 가는 것이 좋지. 목이 화를 만났어요. 그 화는 뭡니까? 식신상관이가 추진력 배포 배짱이겠죠. 이게 없는데, 목이 없는데 뭔가 창업하거나 일을 저질렀다면 가을철에 신유술에 굉장히 고전을 할 것이다. 목태생이 현재 만약에 오픈을 했어요. 그럼 뭐냐? 사주의 화기가 약해. 그러면 오픈하고 이 달이 조금 힘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특히 잘 참 이 달이 더 힘들고 조금은 낫고 조금 나아지겠죠. 더 나아지겠죠. 그러나 이런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오픈했다면 아하, 내가 이 시기는 더욱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더 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더 노력을 기울여주고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봄에 태어난 사람들, 가을철 신축년에 어떤가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